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허덕이던 저희에게 찾아오시어 생명수와 만나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요 항상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일에 지치는 일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빈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지요?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삶에 개입하시어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통해 깨달음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9장 2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즉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의 말씀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으라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라. 흩어버림, 긍휼히 여기지 않음, 내 백성이 아님,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와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다시 내가 너를 심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름을 다 바꾸고 뜻을 새롭게 정해준 것입니다. 아직 그 아내가, 그 고멜이 확실하게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서 데려오고 말로 위로하고,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절대 내 사랑 꺾지 않을 것이니 너도 그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 15개와 보리로 그녀를 다시 사오면서, 도망간 그녀를 다시 사오면서 끝까지 이 사랑 나는 지켜낼 거다 의지를 보이는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우리 같은 자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주의 나무로, 주의 가지로 심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사야의 글도 인용합니다. 오늘 27절을 읽지 못했는데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어제 호세아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또한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주님이 찾아가시어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것을 강조했다면, 그것도 이제 로마서 9장의 주제죠. 또 하나의 주제, 이것을 꿰뚫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구원 받는 사람 아닙니까? 왜 현대 이스라엘은 다 구원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 10장 22절 이하를 인용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아라, 별 보이지? 너의 자손의 수가 그거보다 많게 해줄 거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수를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의 수가 이보다 많을 것이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종을 비롯해서 이스마엘의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과 그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28절도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히 한번 적용을 해보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도 품위 있게 앉아있는 직분자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그 장담할 수 없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회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낄낄거리고 음료수를 나누어 마시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남은 자, 비록 육적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해 엘리야의 고백을 봅니다. 그도 이 남은 자란 얘기를 했죠. 자, 들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왕후에게 완전히 쫄아서 두려워가지고 도망쳐버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느냐? 할 때 엘리야가 대꾸하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별로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배교했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남은 자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너만 남은 줄 알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 내가 남겨놨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사야 55장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얼마나 다르지요. 오직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세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 1장 9절 말씀이지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진멸받아야 될 사람 중에 친히 일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남은 자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개별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어 은혜 주시고 남은 자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회개 허락하시어서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낙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처럼 정말 분투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믿음의 경주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꺼이 편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셨기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의 초입을 보세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는 이제 구원받은 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남겨 놓으시고 보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존하시고 딱 붙잡으시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마냥 세상에게 기준을 삼고 투덜대기 일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남은 자를 친히 보존하시어 끝까지 천국 문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탈진한 엘리야 마냥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많습니다. 직접 낳은 부모가요, 자녀를 직접 낳고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아이는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을 해댑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남몰래 이 아이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놓고 아이 생일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불평해대는 겁니다. 눈에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원 얻을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섭리의 손길로 지금까지 다 하나하나 채워주셨는데 계속 불평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처럼 툴툴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배를 채웠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남겨두심 때문에 오늘도 보존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한때 소리소문 없이 우리 수요 성경공부 때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있는데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비교회에 달려나왔다 했던 고백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남은 자야. 나는 남은 자네 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보존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을 오용하여서 나는 예정받은 자야, 나는 선택받은 자야,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성경을 공부할 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아이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고 있는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남겨진 자답게 품위를 갖고 살고 있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초급해가지고 황망해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가, 우리의 돌아보아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올소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남은 자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죽임당했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성금 무대 봤지요? 오늘과 내일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당당하게 사형수가 마치 장군처럼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군처럼, 사형수가 장군처럼 피 흘린 것입니다. 남은 자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 또 과거의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어 그 구원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보존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투정 부리지 맙시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합당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부족함 없이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가 부족함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특별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